안녕하십니까. 에듀파마입니다. 7월 2일, 일요일인데, 지금 이게 이제 제가 고추 키우는 앞에 옆집 아저씨가 심은 참깨인데요. 해마다 참깨를 계속 심고 있어요. 이렇게 되죠? 붓꽃이 이렇게, 마르는 거는 둘째 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벌써 흰가루병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작년에 저도 여기다가 맞은편에 참깨 심었다가 흰가루병 옮아가지고 그냥 또 방제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게 아직 좀 익는데 벌써 흰가루병이 이렇게 보입니다. 다 지금 병증이 보이죠? 이렇게 마치 모두 싹 뿌려놓은 것 같이 어우 이렇게 다 퍼졌어요. 그래서 뭐이 흰가루병은 방제를 하든 말든 뭐 수확은 대충 할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제 이파리가 이게 흰가루로 덮이니까 광합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어이구 그냥 다 허예요 벌써. 저는 한뭐 앞으로 한 2주쯤 후 그때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막막하네요. 오늘 일은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밭에 보시고서 지금 이렇게 흰가루병이 이제, 발병하니까, 이거 방제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뭐 수확량 뚝 떨어지고, 이파리도 막 이렇게 덮여가지고 막 말라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흰가루병 방제. 미리 한번 해 보시고, 병증이 안 보여도 보이니까는요. 뭐 앞으로 이제 한달 보름 있으면은 수확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듀파마입니다.